이번 달 거리두기 강화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손실보상금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. 현재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한 정부가 검토 중인 잠정안은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과 또 2019년 같은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영업 제한 금지 일수를 곱해 총 매출 감소 규모를 정하는 방식입니다. 손실보상금에 대해 정부는 업종에 따라 집합금지는 80%, 영업제한은 60%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액 보상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항의가 거세질 수밖에 없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.